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7일, 현재 시간 7시 33분. 자, 오늘도 지수 완전히 폭탄 맞았습니다. 폭탄 맞았고, 오늘, 참, 뭐, 오늘 환율도 많이 올랐고, 오늘 환율도 1200원, 빠졌죠. 예, 지수가 오늘 뭐, 그냥 완전히 뭐, 샤워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수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3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빠졌고, 환율도 지금 1200원, 돌파했고, 일단 환율이 오르면, 또 여러 가지 또 악재죠. 예, 금리도 오르고 다 같이 오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닥은 뭐 850선도 이제 무너졌고, 뭐 지금 뭐 거의 뭐 끝자락까지, 뭐 코스피도 지금 2600선까지 빠졌고, 지금 뭐 거의 뭐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불과 2년 전에, 예, 불과 2년 전에, 약 3월 17일, 자, 아직도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코스닥이 400선까지 빠졌었죠. 예, 그때 빠졌었고, 코스피도 1400은, 1400대까지 빠졌었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다시 이제 또 너무 좀,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됐고, 또 오미크론 다음에 또뭐 하나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뭐 이거 저희가 뭐 마스크 계속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도 될 정도고요. 자,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자, 지수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물론 단기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거짓말 같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말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거짓말 같은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어제 추천드렸던 세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세 종목. 자, 첫 번째가 PHC. 예, PHC. 두 번째가 로보. 세 번째가 휴마시스. 자, 이렇게 세 개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추천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인마가 진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인마가 진짜 타짠지, 사짠지, 진짠지, 가짠지,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하나 되실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먼저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PHC. 자, 오늘 거의 한4% 이상 갔습니다. PHC가 4% 이상 갔고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우리 회원들도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 뭐죠? 로보. 자, 로보로보고요. 자, 로보로보 충분히 뭐 3% 이상 갔죠. 충분히 수익 낼수 있었고, 이 종목 또한 저희가 전에부터 12월 달부터 가지고 있어도 된다, 만약에 빠지신 분들은 뭐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이 휴마시스. 예, 마지막 종가로 다 밀어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 이래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세 종목 뭐 시원한 상승은 못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좀더 디테일한 리딩이 필요하시면 유튜브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세력들도 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리딩을 받으시고, 그리고 뭔가 매수 포인트라든지, 매도 포인트라든지, 기타, 뭔가 필요하시면 유튜브 몰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010-8260-9542로 문자로 몰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니까요. 문자로
그냥 문자로 상담, 아, 상담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그냥 유튜브라고 보내주세요. 예, 문자로 유튜브라고 보내주시면 충분히 여기서 수익을 내드리고, 또100% 지금 후불제죠, 후불제. 예, 100% 후불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몰빵만 들어오시고요. 그게 안 되시면, 아침에 또 라이브 방송. 아침 8시 40분부터,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 거기 세력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세력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유튜브 몰빵반에서 글로 써드려요. 예, 써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종목. 예, 특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SV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한번 했던 종목이죠. 오늘 수익 나셨던 분도 있던데. SV 인베스트먼트 이거 내일 좀 특이 종목이죠. 예, 특이 종목이라 보시면 되고, 오늘 문자 보내신 분도 있던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선주. 우선주가 있네. 와. 지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차트를 보는 눈이 딱 나오는 거죠. 예, 바로 뭐, 아다리 바로 되지 않습니까? 느낌 빡 오지 않습니까? 딱 매집해놓고. 근데 이 우선주는 진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미 투자들이 이건 진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주. 진짜 특이 종목이 없네요. 하이스틸. 참. 뭐든지 꼬리를 만들고 전부 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것도 현대바이오도 진짜 시원하게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 이거 진짜 보면 안타깝다, 이 종목도. 여기도 진짜 올라갈 자리인데 올라가지를 못해, 얘네들이. 거래량을 만들면서 올라가도 이거 보세요. 이거 거래량 쫙 하면서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진짜 신기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딱 좋은 자리에서 우양. 괜찮네, 우양. 우양 괜찮습니다. 딱 죽을 자리에서 다시 올려주죠. 예, 우양 나쁘지 않아요, 우양. 예, 우양 나쁘지 않습니다, 우양. 대원전선, 이것도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빠지면서 다시. 예, 다시. 예, 대원전선 나쁘지 않고요. 세종메디칼. 이거 우리가 한번 했던 종목이죠. 이것도 상한가 갔을 때, 이때 상한가 갔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GSE 이거 최근에 저희가 수익반에서 했던 종목이고요. 진짜 TS 트릴리온. TK 케미칼. 진짜 이게 장이 안 좋으니까요. 진짜 종목 차트가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다. 자, 그럼에도 내일 설날이지 않습니까? 아, 내일이 설날 전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또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설날 기분 좋게 보낼 수 있게끔 제가 또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요. 예, 열심히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슨 EV, 이거는 지금은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진짜 와 FSN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쌍바닥 치고 끝도 없이 빠진 DY도 오늘 DY가 오늘 왜 이렇게 한가 같지? 시간으로 특별한 뭐가 없는데 응? 잠깐만 이게 한가 갈 이유가 없는데 특별히 갈 만한 거 없는데 공식 뭐 떴나? 또 유증 아이가? 특별한 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따상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실패했죠. 자,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완전 시장 개판 5분 전이고요. 지금은 전부 다뭐 개인들도 손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기관들, 외국인들 다 손해입니다, 지금. 예, 지금 다 손해나 보면 돼요. 예, 다 손해나 보면 되고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일단은 오늘 자 종목 지금부터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와 오늘 진짜 없다. 근데 하나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하, SV 이거는 아 이것도 근데. 자, 용감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내일 수익 나는 종목. 자, 첫 번째, 우양입니다. 우양. 우양. 첫 번째, 우양. 자, 두 번째. 자,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먹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 경험도, 이러한 경험, 너무 하락장의 경험도 많고,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저를 믿고 지금 성적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수익 많이 냈더라고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따라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나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3천만 원 수익 냈어요. 예, 3천만 원 수익 냈어요. 진짜 수익 많이 나셨죠? 예, 그럼 휴마시스고요. 예, PHC. 예, 수익 났죠? 충분히 수익 날수 있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안볼 수가 없죠? 예, 안볼 수가 없으니까. 예,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요. 저를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 들어가면 다 물리고요. 제발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제가 주는 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 인증. 자 샤넬리님 예 축하드리고요. 휴마시스 축하드리고. 이건 단타이신인데 예 단타이신도 휴마시스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전화 무전님 거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PHC 예, 수익이 두개 추천드렸던 거 수익이 났고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먹을 거 있습니다. 분명히 먹을 거 있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무런 재료 없는 것들은 지금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아마 더 빠집니다, 시장. 예, 시장 더 빠져요.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 시장 더 빠지니까요. 재료 없는 것들은 그냥 지금 쳐내야 됩니다. 쳐내고 단기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기로 계속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우양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예, 두 번째 종목 한번 우양 드렸습니다. 우양 적어 놓으세요. 예, 적어 놓으셨고. 세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원전선도 오늘 거래량이 텄죠. 어제 텄고, 오늘 텄고. 대원전선도. 자, 두 번째 종목. SV인베스트먼트 하겠습니다. 예, SV인베스트먼트. 자, SV인베스트먼트. 세 번째 종목. 예, 세 개까지 합니다. 세 번째 종목.
아, 오늘 지지해 줬고, 와, 내일 딱 트이는 자리가 맞는데, 세종 메디컬. 자, 세 번째 종목, 세종 메디컬 하겠습니다. 세종 메디컬. 자, 첫 번째 우야, 두 번째 SV 인베스트먼트, 세 번째 세종 메디컬. 자, 요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내일 가능하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좀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유튜브 몰빵반에 꼭 들어와서 조금 더 정확하게 리딩을 받으시고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몰빵반에 들어오시면 굳이 유튜브를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매수 매도 다 잡아드리니까요.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이제 장중에 뭐 인터넷 문제로 방송이 라이브 방송이 빨리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중 난타를 오늘 못 쳐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이 난국을 같이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너스 TV에서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속에다가 넣어드리니까요. 입 벌리고 잘 받아 드시면 됩니다. 예, 잘 받아 드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너무 뭐 집에 가서 괜히 죄도 없는 애들한테 짜증 내지 마시고 또뭐 배우자분이라든지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와 내가 지금 씨발 주가는 이래 빠져도 그래도 위너스 TV 보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 보고 내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이해되시죠? 와, 씨발 주가 빠져서 짜증나네. 뭐 갔네. 지랄 갔네. 뭐 갔네. 막 이렇게 하시면 될 것도 안 돼요. 예, 될 것도 안 됩니다. 주가 빠졌지만 와, 내가 얘를 보니까 정말 위너스 TV 보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좀 뭔가 희망이 보인다. 예, 실제 지금 수익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처럼 수익 나오는 데 없습니다. 정말 진짜 수익 나오는 데 없다. 정말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리 수익을 냈고 정말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믿고 들어오시면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이거 보고 진짜 구독 안 눌리신 분들은 수익 못 냅니다. 구독 눌리세요. 구독 내 하셔야 수익을 냅니다. 이거 진짜예요. 예,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따봉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막 마음대로 쏴 지르세요. 그냥 막 까짓 거 씨발 주식도 진짜 이래 뭐같이 빠졌는데 뭐 이런 막좀 열받고 화나고 이런 거를 또 푸시고 또 이걸 또 다음 날에 좋은 기운으로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이 정신 건강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한 장 진짜 많았습니다. 주린이들은 막 들들들들 할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 2년 전에, 그리고 10년 좀더 됐나요? 하여튼, 서브프라임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너무 들들들 떨지 마시고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따봉 한번 하시고 댓글도 서로 길을 넣을 수 있게끔 딱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 방송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